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? 왜? 내가 이놈이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러냐? 아, 아니에요, 그런 거. 아니긴. 이놈이가 시집하는 잘 간 것 같다. 내가 보기엔 지훈이 아버지가 너보단 훨씬 더 나은 것 같다. 너랑 이녹이 너무 닮았어. 꼬고누이 모양. 부부가 너무 그래도 재미없어 못 사는 법이야. 지금도 봐라. 입 딱 봉하고. 네가 어디 남한테 쉽게 속이나 터는 사람이냐. 모르긴 몰라도 이녹이가 너랑 결혼했으면 아마 속 터져 죽었을 거다. 아니, 어휴, 이렇게 큰 거금을, 아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이게 네 거야? 이게 정말 네 거 맞냐고. 미안해 오빠. 어떻게 자기 몸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란 사람이 왜 앉아서 암덩어리를 키워. 나 의사이기 이전에 엄마이고 싶었어. 자기 아이를 낳아서 버렸던 의사 손일수가 아니고 엄마 손일수이고 싶었다. 그래, 뱃속의 아이 생각하면 그때 당장 수술하는 거 쉽지 않았겠지. 그렇지만 아이는 또 가질 수 있는 거잖아. 네가 먼저 치료부터 받았어야지. 나 다신 아이 못 가져. 이 아이 학교 오빠 아이야. 평생 나만을 사랑해준 학교 오빠한테 오빠 닮은 아이 낳아주고 싶었어. 그리고 나 더 이상 아이한테 몹쓸지 못해. 지호한테, 우리 지호한테 한 것만으로도.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해. 네가 너 혼자만 할 거야? 학균, 네 언니 이노긴. 그리고 지호는 어떡해. 무엇보다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왜 너만 생각해? 왜? 미안해 오빠. 맘 가라앉히고 내 얘기 좀 들어줘. 수술부터 받자. 그래, 나 그래서 왔어. 오빠가 좀 도와줘. 보면 알겠지만 종양이 작은 벽까지 침범됐어. 그치만 아이 낳고 수술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. 오빠가 나 좀 도와줘. 어? 아직 낙담할 단계 아니야. 보면 알잖아. 나 이대로 죽지 않아. 인옥이 언니랑 학교 오빠, 우리 지호랑 행복이 놔두고 죽지 않을 거야.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. 그리고
당분간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해줘. 때가 되면 내가 다 말씀드릴게. 환자인데요, 선생님? 집돈 김학인 부원장님께서 맡으실 거예요. 부원장님이요? 환자가 누군데요? 나중에 얘기하죠. 일 보세요. 네. 예, 아주머니, 저예요. 어쩐 일이냐? 예, 저 뭐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. 내일 인수 좀 저희 집에 보내줄 수 있으세요? 왜? 내일이 인수 생일이라 미역국이라도 좀 먹이고 싶어서요. 그럴 거 없다. 네가 와라. 네? 아, 왜 미역국을 너희 집 써먹어? 식구들 데리고 네가 와. 끊자. 네, 그럴게요. 예.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셔? 언제 왔어? 뭐라 그러시는데 생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요란단다 그러셔? 왜 삐딱하니 그래. 아주머니가 돈 주신 거 그냥 넓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겠어? 어떡할 거야. 나 작은 언니 생일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물어보러 온 거야. 인수 언니 생일 여기 안 보내주시겠대?